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기레기 모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7643 판결입니다. 별 4개짜리 판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이렇게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제 모욕이 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MDPS는 자동차에 관련 핸들 조향 장치 관련 그 기술 장치입니다. 이런 기사를 쓰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자동차 뉴스라는 이 기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내가 왜 기레기라고, 기레기라는 모욕적이다. 그래서 원시의 모욕죄로 인정을 해서 유죄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레기란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유복속 조각사유냐, 이런 내용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냐, 아니냐. 이 판례는 그 기사가, 이 판례에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 표현이 아니니까, 만든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가지고, 잘못 알려진 겁니다. 대법원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그러니까 그 파워 핸들. 자동차 핸들의 시스템을 EPS라고 부르는데, 현대 자동차는 이거를 이제 MDPS라고 부릅니다. 이 MDPS에 관련해서는 안전성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MBC 시사 매거진에서 결함 의심 사고에 관한 방송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많은 부분이 MDPS의 장점을 밝히는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DPS의 그 논란이 있었는데, 기사 자체는 MDPS의 장점만 쓴 거죠. 많이.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레기란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 맞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쓴 기레기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유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은 맞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그 당시 논란에 비추어서 그 MDPS라는 그 기술에 관한 논란에 비추어서 이런 내용만을 장점만을 부각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회상규가 위반되지 않은 행위 정도로 볼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판례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기레기란 쓸수 있느냐, 뭐 SNS도 뭐 기레기란 표현이 이제 대법원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기레기란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 맞다. 그러나 그거를 쓸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서 무죄가 된 겁니다. MDPS라는 기술적 장치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어떤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회상규에서 이 정도로는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대사의 기사에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법성이 조각됐다는 의미지, 그렇지 않은 기사에다가 기레기나 용어를 쓰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욕죄가 어떤 게 모욕적 표현이냐는 거는 정말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유심히 보고 판단해야 되고, 의뢰인이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건 된다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좀 어렵습니다. 개별적 사안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인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기사가 그렇게 났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는 유법성이 조각된 것이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이제 의뢰인이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변호사에게는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